밤새 한 20번 넘게 설사를. 아하.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고 몸 상태도 안 좋고 차는 비 맞아서 속이 젖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718 리뷰하면서 많이 성의 없게 보이게 찍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디게르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이제 718 박스터 GTS 차량이에요. 한국 소비자들에게 한번 뒤통수를 쳤던 GTS 모델입니다. 원래 GTS 모델이 나왔었는데 GTS 모델이 2.5 터보.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4.0 자유느끼 GTS 4.0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5 GTS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흥분의 도가니. 포르쉐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GTS 모델은 이제 터보 모델에 올라가는 엔진을 약간 디튠해서 파는, 원래 자유느끼 방식이거나 아니면 터보 S의 엔진을 약간 디튠한 버전이었는데 981 GTS에서 이제 6개통이 올라갔는데 이제 982 GTS에서 2.5 터보가 올라간 걸 보고 아 포르쉐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대기환경법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배출가스를 맞추려고 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때 제 드림카였던 녀석이기도 해요. 박스터 데일리를 타고 뭐 하려고 살려고 준비까지 했었는데 네. 그렇게 됐죠. 네. 네, 제가 지금 출퇴근으로 한 달 정도 타고 다니고 있는 차량인데 이제 이 녀석은 수동입니다. 수동 GTS 모델까지 데일리를 타오진 않았지만 제가 강력 추천드린다면 PDK를 그냥 타시는 거를 네,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수동의 재미도 있고 수동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주행 질감이 있는데 이 400마력 자유느끼가 주는 이 토크밴드랑 파워 트랙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PDCC가 이 녀석에 안 들어가잖아요. 포르쉐 다이나믹 샤시 컨트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세를 제어하는 그 방법이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극상, 포르쉐가 말하는 늘 하극상을 막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녀석 카이맨 GT4가 있습니다. 그 카이맨 GT4도 이 녀석이랑 같은 엔진이고 박스터 스파이더도 이 4.0 자유넣기 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그 녀석들도 PDCC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PDCC가 안 들어가는 차량에 6기통 자유넣기 4000cc의 이 출력 밴드가 생각보다 주행할 때 스트레스로 와닿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000rpm 때부터 이제 토크가 왕성하게 뿜어져 나오는데 제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리어 트랙션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PDK면은 그냥 내가 패들 쉬프트만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수동이다 보니까 크러치 조작이랑 변속을 해야 된다는 변속 스트레스랑 그리고 그 RPM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빨리 올라가고 있을 때 생각보다 뒤에 트랙션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정말 좋은데 트랙션이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911 이제 GT3 모델을 타봤을 때 그래서 그냥 눈길에서도 풀악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차량인데 차량 그 스펙도 거의 세미슬릭을 사용하는 커트를 사용하는 그 녀석이 되게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박스터는 4기통 모델까지는 저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도에서 프로 드라이버가 타는 것도 타보고 서킷에서 동승해봤는데 괜찮은 움직임이다라는 밸런스가 아주 좋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이 서킷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요. 거기다가 수동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드라이빙하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빡세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S2000 저 똥 구닥다리보다 네, 더 힘들어요. 제 S2000도 지금 350마력대 파워가 나오는데 이 녀석도 자유느끼 400이면은 휠마력으로는 비슷한 파워일 텐데 자유느끼 이 녀석이 내는 출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빡셉니다. 굉장히 빡세. 그래서 수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한다 이렇게 하시고 하체 한번 떠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하체로 왔는데 하체를 이제 뒤에 먼저 띄운 이유가 이 녀석은 MR 미드십
엔진이 앞에 있고 미션이 뒤에 있는 방식. 굉장히 헤비한 엔진이 이제 구동축보다 이 앞에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6기통 그 엔진이 구동축보다 상당히 안쪽에 있어가지고 뒤에 무게 배분이라든가 뒤쪽 트랙션이라든가 구동축 이후의 무게가 아무래도 911보다는 가벼우니까 이제 이 MR 방식들이 슈퍼카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들이에요. 저희가 보는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은 다 MR을 추구를 하고 MR로 이제 가고 있지만 포르쉐는 아직 RR의 파워트레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911 터보 S나 뭐 GT3나 그런 대표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차들은 RR이지만 공도에서 그것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사실 차는 없어요. 제가 느낄 때 포르쉐가 아무리 해머링 효과나 구동축 이후에 엔진이 달려 있어서 무겁고 밸런스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도에서는 포르쉐만큼 좋은 그립이나 좋은 운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은 사실 없습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가 조금 비슷한 성향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맥라렌도 카본 톱을 사용하고 이제 미드십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세팅이나 이런 게 포르쉐랑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맥라렌 타시는 분들은 또 뭐 다르겠지만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488이나 F8 이런 녀석들도 타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MR에 이제 슈퍼카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 여기 보면 이제 자유 느낌 매니폴드 3개가 보이는데 양쪽으로 해서 대칭형 박스와 플랫 엔진이에요. 엔진 전반적인 높이는 이 위에가 트렁크인데 요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 파워트레인의 높이가 한 40cm 정도 안에서 다 끝납니다. 여기서 400마력이 넘는 출력이 나오는 엔진을 탑재를 하고 미션도 이제 수동 6단 미션이라서 되게 컴팩트하고 작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작진 않네. 그래서 PDK보다 그렇게 엄청난 경량은 모르겠다 사실. 근데 아무래도 습식 클러치 두 장이 빠지고 그런 냉각계통이 빠지니까 좀 더 가볍겠죠. 수동이니까. 그리고 엔진 마운트는 별도로 미션 마운트도 그렇고 엔진 마운트도 그렇고 그 전자식 가변으로 스포츠 모드나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엔진을 잡아주는 강도를 더 타이트하게 하기도 하고 소프트하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영역입니다. 그 타이어는 이제 피렐리 P0인데 이게 근데 냉각 그립이 너무 안 좋아. 되게 불안합니다. 순정 타이어는 냉각 그립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많이 불안해요. 그거랑 이제 뒤쪽에 오면은 이제 포르쉐에도 어쩔 수 없는 DPF를 달았죠. 이게 DPF가 달려있는 차량들은 배기 소리가 아무래도 많이 톤 다운이 돼 있어요. 옛날 981 박스터 GTS처럼 막 미칠 듯한 하이피치는 안 나옵니다. 근데 GPF가 달려있는 차량 치고는 배기음이 나름 괜찮아요. 한 2000rpm대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PDK 모델들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안 납니다. 얘는 안 나요. 뭐 전자식 가변 배기도 아니고 그냥 진공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옛날 방식으로 가변 배기를 제어하고 가변에 가기 전에 이제 GPF가 커다랗게 하나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GPF는 대기 환경법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장착되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웬만하면 가솔린도 GPF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즘 메이커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지구가 아프다니까. 뒤쪽 파워트레인 이제 지오메트리 설계는 완전 뭐 늘 봤던 포르쉐의 역설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안타까운 게 얘가 PCCB 들어가요. 그래서 카본 세라믹 모터를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이 녀석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녀석은 프리미엄부터 사셨어요. 원래 차주분.
이게 지금 중고로 한 1억 초반인데 이분이 사신 금액은 1억 9천. 예, 코로나 때 한참 GT3 RS 때 그때 5천만 원, 6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그 프리미엄이 붙었던 모델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수동이어서 더. 정식 수입도 아닙니다, 이제. 직수예요. 고장나면 다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하차 지오메트리 설계는 늘 봐왔던 방식이고, 로어암이 있고, 텐션로드가 따로, 이렇게 로어암이 와서 꽂히는 방식. 이 방식을 포르쉐는 늘 추구했고, 그리고 너클 정중앙에 이 로어암이 물리니까, 여기서 캠버를 조절할 수 있는 변화 폭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볼 때, 포르쉐는 토우랑 캠버가 여기 둘다 있어서, 얼라인먼트 보는 행위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기 저 뭉탱이로 뭉쳐있는 저 새끼들보다 얼라인먼트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근본 스포츠카는 다르다. 스포츠카는 이래야지. 뭐 맨날 마을에서 빠락빠락빠락 이거 똥이나 싸대지. 내실을 좀 다져야지. 캘리퍼는 아우디, 폭스바겐 다 같이 쓰는데 매우 작은 스몰 4P를 사용해요. 앞에도 6P를 쓰고는 있는데 6P가 이제 요즘 말로 치면 크지가 않아요.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아우디 계열이랑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워트레인 쪽 이제 보강도 잘돼 있는 모습이고 이 커버를 뜯으려고 했는데 저기 저 벤틀리가 막고 있어서 이 주식에 못 뜯었습니다.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오일 팬이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도 이색적이고 플라스틱 오일 팬이 이제 MVH라고 소음 저감 능력이 좀 뛰어나고 생산 단가가 낮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열 교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랭식을 추구하는 포르쉐라는 알루미늄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가볼까요? 앞에서 제일 뭐 크게 이색적으로 보이는 거 뒤에랑 앞에랑 똑같은 방식으로 잡고 있어요. 포르쉐는 앞에도 텐션 로드가 있지만 텐션 로드가 이제 너클에 가서 박히는 게 아니라 로우암에 와서 꼽히는 거. 이런 거는 BM이랑 현대기아랑 아예 다른 서스펜션 설계예요. 그래서 이 볼트 조인트가 두개 이상 걸리지 않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되게 이제 좋고 빠른 강점을 가지고 있고 스티어링의 정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맥퍼슨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과격한 코너링을 들어가면 킹핀 옵셋이 변해서 이 약간의 요를 만들어내는 모먼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GT3 RS는 더블 위시번입니다. 그리고 엔진도 안으로 살짝 많이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색적이고 이제 너클은 포르쉐들이 너클은 진짜 잘 만들어요. 너클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큰데 설계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곳에 딱딱 가서 꼽혀 있는 형태. 너클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비싸요. 근데 뭐 장점이라고 하면 강성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이제 배려죠, 배려. 브레이크 하나 때문에 너클을 저렇게 키우는 브랜드들은 사실 요즘에 보기 힘드니까.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스틸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BM이랑은 좀 다르죠. BM은 알루미늄 서스펜션을 사용하는데 포르쉐는 스틸을 쓴다. 근데 이거 포르쉐가 아닙니다. 911은 또 다르니까. 제일 잘하는 거는 이 에어 덕트 설계. 그래서 플로우로 이렇게 만들어서 로터 헤드. 실제 디스크 면을 식히는 게 아니라 로터 헤드 쪽으로 바람을 보내서 이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로터 헤드로 보내서 헤시 회전할 때 자연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된 거. 근데 여기에 그냥 다이렉트로 뚫려 있는 방식은 이제 디스크 한 면을 직접적으로 계속 냉각시키는 방식. 그래서 회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둘다 괜찮은 방법인데 이 디스크 면을 직접 쏘는 방식이 안 좋은 게이 반대편 디스크가 식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벨 플로팅 로터라 그래서 이 디스크가 엄밀히 따지면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어요. 그래서 두 장인데 디스크의 면에 직접적으로 바람을 쏘는 방식들은 이 뒤쪽에 있는 판만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된 브레이크들은 뒤쪽이 더 두껍습니다. 뒤쪽 디스크가 더 두껍고 바깥쪽에서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된 녀석들은 앞뒤가 두께가 다르다. 근데 센터로 보내는 방식들은 앞뒤 디스크 로터의 두께가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하체에서 뭐 더 이상 볼 거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